이게 둘 중 하나 같아. 이거는 이제 도장할 때 아주 큰 먼지가 들어간 상태로 도장이 됐거나 왕칩이 들어갔는데 그게 깎여서 왔거나. 장기 렌트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차량을 받게 되면 신차 검수 정말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새로 들어온 우리 GV70 차량이 저희 매장에 들어오게 되어서 또 열심히 신차 검수를 진행했는데요. 또 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도장에 또 칩이 생겼는데 그 칩이 워낙 커서 도장까지도 까진 상태로 지금 우리 차량이 인도가 되었습니다. 아... 어차피 렌트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집하장 내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기간으로 따지면 또 뭐 2주, 3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새 차는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구매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처럼 이렇게 중간에 신차 검수를 진행한 게 아니라 고객님이 직접 받으셨다면 차량이 잘못 만든 게 잘못이지 우리가 뭐 차량을 잘못 뽑아준 게 잘못인 거냐 이런 식으로 렌트사가 나오거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AS를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AS를 받기 위해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도장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차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신차를 받았지만 제대로 끌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토브라더스에서는 이 차량을 저희가 아는 주재원을 통해서 바로 도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물론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다른 방법이 좀 생기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받았으면 저희가 다 책임지고 고객님이 차량 인도받을 땐 깔끔하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차량을 받기를 원하는 게 제 방식이에요. 일단은 고객님한테는 안내를 드릴 거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렌트사에서 어차피 이거 바꿔서 가봤자 새 차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깔끔하게 다 완성돼서 고객님 시간, 돈 버리는 거 없이 저희가 다 완료되고 난 상태에서 차량을 인도받게 해드리겠다 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차량이 도착을 해서 검수를 했는데 아, 벌써 도착을 했군요. 네, 예, 도착을 예. 해서 검수를 했는데 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아, 예. 네. 제가 궁금한 건 요거 재도장을 네. 하면 네. 거의 뭐 저기 문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도장은 가능한 건 그럼요. 네, 저희가 네. 현대에 들어가서 할 거니까 어디 뭐 싸구려 공장 가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네, 예. 정식적으로 AS 받아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G80 렌트해서 받았을 때도 네, 네. 본넷 단차도 안 맞고 뭐 뒤에 범퍼도 뭐 좀 약간 어긋나 있어가지고 경험 때문에 뭐 살짝 딴 데보다 월 비용 좀 더 비싸도 여기가 낫겠다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 실장님 아무튼 요거 좀 여기 사진 보내주신 거 상으로는 네. 되게 신경이 쓰이는 좀 부분이어서 네. 거기 주재원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잘 좀 네.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예, 이렇게 용품 관련된 거는 다 완료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그 혹시 전화 주신 네. 분이 그 김병철 씨?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아, 영상이 유튜브, 나오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하고 목소리가 안쪽에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글씨 너무 참아. 네, 드디어 우리 그 GV70이 AS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한번 바로 같이 가보시죠.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AS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게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바로 요 차죠. 우리 저번에 문제가 있었던 부위가 뒤쪽이었나 앞쪽이었나 여기였나 아닌가? 으짜짜짜짜. 여기 문제 있었던 부위가 어디죠? 졸석 하단이요? 뭐지? 어디가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네, 깔끔한데? 여기가 진짜 맞아요? 조수석 앞에? 네. 네. AS는 제가 뭐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검수를 진행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조사에서 문제가 잘못된 건, 특히나 우리 GV70 요번 건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도장을 할 때 잘못 도장을 칠했기 때문에 요건 또 요것만의 방식으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조사에서는 잘 만들었지만 차량을 보관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탁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문제들은 그것만의 이제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방식들 하나하나마다 이제 고객들이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면 요런 부분들 케어하는 게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토브라더스의 신차 검수를 맡겨주신다면 저희들만의 방식으로 아주 쑥쑥쑥쑥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차량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AS를 진행을 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이제 잘 인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장기 렌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 차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이 든다면 저희 오토브라더스에 문의 주셔서 장기 렌트 계약하시고 직접 신차 검수를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가 이번에도 잘 해결했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안녕.